여름 엄마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볼 책과 제가 읽을 책을 사러 상인동에 있는 알라딘 슈퍼푸드에 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알라딘 서점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서점 입구에 들어서자 맨 처음 알라딘 구추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출상품질 중고 가격 책과 품절 절판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들어온 책, 고객이 방금 팔고 한 책, 역대 베스트, 출간일 1년 신간 도서가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알라딘 서점은 책이 영역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도서를 찾기가 쉬웠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음반과 DVD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약간 급하게 책을 사고 와야 돼서 이제 집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무슨 책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글 그림책을 몇 권 샀어요.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의 잘자요 달리. 제가 이 책 영어판은 갖고 있는데 한글판이 없어서 샀거든요. 이 책 정가가 6,000원인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2,200원에 샀습니다. 두 번째 책은 루이스 엘러트의 알록달록 물고기. 정가는 7,500원인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3,800원에 샀습니다. 책 상태도 아주 좋고요. 거의 새 책과 다름없는 중고책을 사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은 노인영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제가 이 책을 읽었었는데 책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이고 책 상태도 최상이어서 정가는 12,000원에 중고 가격으로 6,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도 안 샀어요. 오드리 워드의 피기스. 이 책은 정가는 12,000원인데 오래된 책이어서 그런지 3,3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에 그림은 나쁘고 없고 책 상태가 인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알라딘 중고서점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거의 다 반값 이하로 구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책 상태가 비교적 좋다. 제가 살펴본 결과 거의 다 책이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리고 책 상태에 따라 금액도 좀 다차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찾기가 수월하다. 오늘 제가 검색 컴퓨터로 이렇게 책을 찾아서 책이 있는 위치에 가보니까 거의 100% 책이 그 자리에 다 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립금을 많이 준다. 오늘 제가 회원 가입을 했더니 적립금을 3,000원이나 주는 거예요. 그게 이벤트성 적립금이라고 들었는데 한 달 이내로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립금이 굉장히 세서 다음번에도 재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성 적립금뿐만 아니라 책을 구입하고 나서도 구매 금액에 따른 적립금도 있어서 그 적립금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서점이었고요. 단점은 오늘 제가 방문한 상인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골목 주차를 하든지 근처에 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는 알라딘 중고서점이 동성로점과 상인점 두 곳이 있는데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서점이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라딘 중고서점 방문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알찬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